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다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 찬양은 한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지요. 이 가사 가운데요. 나를 위하여 싸우는 주님. 오늘은 다윗의 삶을 묵상할 텐데 다윗이 사랑하는 여호와는 다윗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방금 했던 그 찬양과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다윗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 상하는 한 책이었습니다. 둘인 두 가지 책으로 나누고 있지만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책입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즉 사울 왕의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부분, 사무엘 하의 첫 부분 1장, 성경의 기표를 따르면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장면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대해서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내 원수 대해서 나의 옛사람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이 모든 억울함 대해서 아바 아버지 어떻게 하여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우리 주님과 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그 레슨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죽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울이 자살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에서는 사무엘 하에 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는 어떤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울을 그 청년이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모순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순은 없습니다. 그게 무오설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왕관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로부터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로 하여금 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분명히 청년이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울은 자살한 것이었고요.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 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금식하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볼 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나님 앞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있을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결국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의 그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건드리고 나서 무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핍박했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타고 있는 말에서 쳐서 내려가지고 그 일을 컨프런트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훈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당할 그 모든 질병과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 COVID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주 손해가 보일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하고 또 속이려고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그런 마음을 품고 분노를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렇게 공의를 확실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의 영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복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덩어리였던 우리가, 죄덩어리인 우리가 무슨 누구를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위하여, 나의 공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의 공의를 챙겨주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무나 이 세상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짓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고 나의 괴로워하는 모든 마음을, 불안해하는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평화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서 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부르 찬양은 이 가사 내용 그대로, 말씀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공의이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묵상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공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모든 공의를 감당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평화 안에서 살며 싸우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